수시 1차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퀴즈인 1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맥 주소를 이용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노드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찍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 다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드캐스팅 방식이고 이 정답은 true입니다. 트레이스 RT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추적할 때이 별표가 나타나는 것은 침입 차단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네, 이것은 true입니다. 이게 별표로 나타내는 것은 그 외부의 이제 공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입 차단 시스템이나 방어벽 같은 그런 시스템일 경우에 별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rue입니다. RAR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 프로토콜이다. 예, RARP는 ARP, IP, ICMP 이런 것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 프로토콜이 맞고요. 이 역할은 뭐냐면 그맥 어드레스가 있는 맥 어드레스는 알고 있지만 그맥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IP를 모를 경우에 이 AR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P를 받아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반대적인 프로토콜이 ARP인데요. ARP는 IP 주소는 알고 있지만 그 목적지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를 하면 그 목적지 IP에 해당되는 맥 어드레스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목적지 호스트가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RARP는 ARP의 이제 반대적인 프로토콜인데 왜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냐면 그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IP를 받아와도 그 IP를 저장할 하드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매번 네트워크 접속할 때마다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카드 내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해서 IP를 요청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RARP이고요. 영어로는 Reverse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갖다가 이제 변환시키는 반대적인 개념이다. 그런 뜻이죠. 자, 셀 교환 방식은 사용자가 많고 패킷 크기가 작은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이셀 교환 방식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패킷 교환 방식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사용하고요. 셀 교환 방식은 이 패킷보다 훨씬 큰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와 같은 그런 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이셀 교환 방식은 화상회의 같은 것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패킷 교환 방식으로도 뭐 화상회의를 많이 하지만 이 품질이 이셀 교환 방식보다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패킷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와이어샥을 이용하면 와이어샥을 사용하면 목적지 도메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예, 확인할 수가 있죠. 와이어샥을 사용하면 목적지 IP 주소뿐만이 아니라 목적지 그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허브는 주로 전송 계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다. 폴스죠. 허브는
그 물리계층에서 사용이 됩니다. 전송계층에 사용되는 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계층에 사용되는 장비는 라우터가 대표적인 장비죠. 그리고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뭐 스위치나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허브는 2계층에 사용되는 것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고, 1계층에서는 리피터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허브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기 때문에 답은 false고요. 7번, 연결 설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세션 계층에서 제공한다. 이 세션 계층은 전송 계층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송 계층은 목적지 호스트까지 패킷이 전달이 됐으면 그 전달된 패킷을 프로세스랑 연결시켜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는 그 포트 넘버를 이용해서 도착한 패킷과 프로세스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데, 이 연결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은 세션 계층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생활에서 세션 계층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떤 특정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세션이 만료됐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세션 계층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세션 계층에서 그 연결 지속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뭐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뭐 그렇게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션 계층은 연결 설정을 유지시키는 계층이고요. 후이스에서 주 DNS 서버와 부 DNS 서버의 위치를 알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것은 물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물리적 위치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 DNS 서버와 부 DNS 서버를 사용한 이유는 동일한 서버인데 부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분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두 대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DNS 서버가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IP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을 갖다가 IP와 함께 이제 등록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 수많은 그 도메인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끼리 이 정보, 그러니까 레코드 정보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두 대의 서버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서버의 위치를 후이스를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자, 9번. 포트 넘버는 세션 계층에서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사한 것 같은데, 세션 계층은 이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 넘버가 필요 없습니다. 이 포트 넘버는 전송 계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송 계층이라는 것은 뭐랑 유사하냐면, 만약에 사람이 데이터라면 데이터가 그 패킷이라는 어떤 비행기 안에 들어간 거죠. 비행기에 들어가서 공중을 날아서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냥 승객이 공항 한가운데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게이트 번호에 가서 비행기와 그 터미널의 그 연결 통로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것까지가 바로 전송계층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갖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승객이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통로에 계속 이동하는 단계가 세션 계층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넘버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전송 계층의 역할은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비행기라는 패킷에 실어서 그 터미널과 공항에서 터미널과 비행기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번호에 갖다 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방어벽에서 ACL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파이어워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ACL이라는 건 Access Control List를 말합니다.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어가 가능한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접근할 수 없는지를 그 파이어워크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파이어워크라는 것이 이 불을 걷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방어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TTL 값을 일씩 증가시켜서 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중간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TTL 값은 그 패킷의 수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TTL 값은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일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TTL 값을 1을 빼고 TTL 값이 0이 되면 그 패킷을 자동적으로 폐기하고 송신자에게 시간 초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는 이 ACL을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 목적지 호스트까지 그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TTL 값을 1을 주게 되면 첫 번째 라우터나 네트워크 장비를 통과할 때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0이 되면 그 시간 초과라는 메시지를 송신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중간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TTL 값을 일씩 증가시켜서 계속 보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 가다가 이제 TTL 값이 0이 돼서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어떤 장비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적지까지 가는데 단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단계 중에 아주 취약한 장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취약한 장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객관식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DNS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DNS 역할은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부 DNS 서버는 단순히 백업용이다. 예, 백업용이면서 그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 주소도 얻어내죠. 그러니까 IP 주소를 도메인으로도 바꾸고 도메인을 다시 IP로도 바꾸고 합니다. 그렇지만 DNS의 역할은 방어벽과 같은 보안 장비는 아닙니다. 보안 장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12번. 국방부와 군수업체 간 네트워크망으로 인터넷망의 기초가 된 망은? 이 알파넷이죠. 이 알파넷은 국방부와 군수업체 간의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고,
모든 종이 문서를 다 파일로 통일시켜 가지고 전자 파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갖다가 이제 출력하고 뭐 배포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미국 내또 연구기관, 그러니까 대학이 미국은 거의 다 연구기관인데 그 연구기관과 연결이 되면서 미국이 전역이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를 중심으로 이제 원의 형태로, 타원의 형태로 이렇게 네트워크 백본만이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인터넷망의 기초가 됐고, 그 인터넷망의 기원은 알파넷이라는 것이죠. 국방부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IBM에서 사용하는 뭐 프로토콜도 있고, 뭐 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있고, HP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자체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노벨웨어라는 데서 사용하는 뭐 넷뷰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TCP/IP가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을 채택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TCP/IP를 사용해야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TCP/IP이고요. 14번은 그 계층에 대한, OSI 7 계층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행기가 패킷이고 데이터가 승객일 경우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비행 중일 때는 OSI 계층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최적의 경로로 이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패킷이 그 출발지 네트워크를 이제 벗어나 가지고 막 네트워크상에서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나르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그 네트워크 계층이죠. 데이터 계층은 아직 그 출발지 네트워크를 아직 못 벗어난 상태고 내부에 있는 상태고요. 그 세션 상태나 표현 상태는 다 벗어나거나 한쪽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중 잘못된 맥 주소는, 이맥 주소는 헥사 코드이기 때문에 알파벳 A부터 F까지 6자리 하고 숫자 0부터 9까지 10자리, 총 그래서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가 제일 끝 알파벳이고 F를 넘어서는 알파벳은 잘못된 거죠. 그냥 모든 알파벳이 맥 주소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A부터 F까지만 들어가는데 이건 G가 들어갔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맥 주소는 틀린 것은 3번이고요. 16번. TTL 값이 0이 되었을 때 송신자에게 시간초과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프로토콜은 ICMP 프로토콜입니다. ICMP. 이 ICMP 약자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컨트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만약에 TTL 값이 너무 작아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시간 초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출발지에서는 시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TTL 값을 올려서 증가시켜서 재전송을 하면 아무래도 도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ICMP 프로토콜은 그 시간 초과가 됐을 때 송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송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17번.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신뢰성을 가장 높은 프로토콜은
신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데이터 패킷을 보냈을 때 중간에 이제 유실될 수가 있죠. 그 유실되면 수신 측에서 패킷을 받을 때까지 재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것이고요. 반면에 UD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UDP 패킷이 중간에 유실되게 되면 재전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DP 프로토콜은 신뢰성을 보장하진 않지만 대신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어떤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UDP 프로토콜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볼때 중간중간에 잠깐 끊길 경우가 있지만 크게 전체 품질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뭐 잠깐 끊기더라도 그냥 볼만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시간씩 많이 서 있는다. 멈춘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CCP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도 높으면 좋지만 이 속도는 UDP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한데 100% 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TCP 같은 경우는 이 신뢰성을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다운을 받는데 99%만 다운받고 1%를 다운 못 받으면 전체 데이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이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 18번, 다음 주 기능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대부분이 다그 트레이스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명령이고, 그렇지만 디스네프 툴은 중간에 캡처하는 툴입니다. 중간에 그 데이터 패킷을 이제 엿보는 그런 해킹 툴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그 어떤 사전 공격 툴이라면 이 4번은 실제 그 패킷 내용을 보기 위한 해킹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19번 OSI 7 계층 중 라우팅 흐름 제어, 단편화, 오류 제어 등에 수행하는 계층은 무엇인가?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죠. 라우팅 나오면 무조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아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번 네트워크 통신 시에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나 객체가 통신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무결성이죠. 주관식 정답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고, 인터넷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게 군비 축소로 인해서 그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하고 종이 문서 없이 파일로 서로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됐죠. 그래서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실습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스위치가 하나 있고 이제 PC가 2개 있고 그 IP가 192.168.16.201로 이 설정하고, 그러니까 PC 0을 말합니다. 그 네모칸 1에 알맞은 주소값을 입력하시오. 이 네모칸의 1번은 뭐그 192.168.16.201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그냥 디폴트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인 255255.0이죠. 자, 프로토콜의 기능 중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제어 부분으로 감싸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이걸 캡슐을 하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아래 그림을 보고 라우터에서 DHCP 풀을 NetA로 지정하고 네트워크 주소 대역을 192.168.16.0에서 16.255까지 지정하는 명령을 각각 입력하세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라우터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IPDHCP풀넷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를 갖다가 이제 지정하는 거, 네트워크를 지정할 때는 네트워크 192.168.16.0 스페이스 255255255 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만 지정할 때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없애면 되죠. 자, 마지막 아니에요. 자, 아래 그림을 보고 문제의 답을 해주세요. 이더넷 어댑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 주소는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그 이더넷에 연결된 물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pconfig/all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져야 되죠. 지금 이것은 이제 랜카드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이더넷 어댑터하고 뭐 VMware 이런 것도 있고 와이어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더넷이기 때문에 이거죠. 98.83.89.82.2.D.15. 자, 32비트로 구성된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상호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죠. DNS입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은 이메일로 발송되고 10월 16일부터 수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